없네요.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서 저는 그 좋아하는 정당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당이 이사를 갔어요, 옆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뭐 노이즈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원래 원해서 했던 건 아니고 저도 불려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제 넘게 은퇴하고 스스로 붕대 감고 미이라가 됐는데 저들이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글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의 평등은 아빠 찬스가 됐습니다. 과정의 공정은 문서 위조가 됐습니다. 결과의 정의로운 부정입학이 됐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는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요. 어떻게 변했을까? 며칠 전에 또 동창들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하나가 문빠 좀비더라고요. 덤벼요. 옛날에 운동해가지고 구속까지 됐던, 데모에서 구속까지 됐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고 정말 이 사회가 무서워졌습니다.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됐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나한테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원래 사회주의는 기회의 평등만이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도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다 써본 거 저도 압니다.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써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어느 정도 거짓말을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자기 얘기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를 대변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는 거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진보든 보수든 잘못을 했으면 일단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 적어도 진보든 보수든 이 정의의 기준,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자신을 탓했죠. 아니, 탓하진 않아도 적어도 탓하는 척은 했죠.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기준 자체를 바꿔가지고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저들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로고스와 에토스가 무너집니다. 로고스는 이성이죠. 에토스는 윤리입니다. 정치라는 게 시민들을 갖다 더 이성적인 존재로, 더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치가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로 만들어버리고요. 윤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깡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하시죠?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돌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교만하거든요. 세상은 그들의 좁은 머리보다 무한히 넓어요. 알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은 왜 존재하느냐?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세운 것이 바로 그 원칙이고 그것을 누군가 어기려고 할 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 그리고 하나. 최선의 정책은 뭐냐? Best policy is 뭐예요? Honesty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감사합니다.